우리 안무한테 항상 어필을 하더라고요. 평상시에도 늘 이렇게 가서 사랑이 피어나는 기도 핥아주고. 좀. 아이고, 이 집엔 어째 이렇게 달달한 커플들이 많은 건지. 어쨌든 보기 좋다. 2년째 러브러브 애정 행각에 거침이 없는 스피치 부부. 하지만 여기 분위기 전혀 다른 알콩달콩과 거리가 너무 먼 신혼 4개월차 불독 부부가 있었으니 병원에 다녀와 피곤했는지 어이구 아내 토토양은 코까지 골며 꿀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런 아내를 가만히 지켜보던 남편 씨앗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화가 치미는 모양. 그리고는 야야야야야야 아이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 뒤부수지. 가만히 잠만 자던 토토양을 공격. 고양이가 싸움을 말려보지만 역부족이다. 야야야 재빨리 주인까지 중재에 나섰는데 또 싸우고 난리 났네. 아니 왜 저러고 사는지 몰라. 안 그래 하니 한바탕 폭풍 뒤 찾아온 고요. 탐탁지 않다는 씨앗의 따가운 시선에 토토양 말 대꾸 한번 못하고 그저 돌아앉아 있다. 아니 한참 깨를 볶아도 모자랄 신혼 토토양에게 느닷없이 화풀이를 하는 남편 씨앗이. 엄마는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 씨앗이가 토토양을 때리면 분리해 놓는 게 그저 전부. 여기 우리 집 애들이 사고 치면 들어가는 데예요. 생각이다. 아이고 지가 공격한 건 생각 못하고 무조건 토토양 탓만 하는 듯한 씨앗이의 저 표정 좀 봐라. 천성이 나쁜 양반은 아니에요. 첫날은 약간 여기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어리버리하니까 이제 냄새 맡고 근데 그 이튿날 아침이 돼가지고 식사하면서 바로 그때부터 물기 시작한 거거든요. 남편한테 홀대받는 토토양의 처지가 너무나 가엽다는 아주머니. 물 거야 안 물 거야? 엄마 그렇게 얘기했지 맨날. 딴 개한테는 안 그러고 아내한테만 그래요? 토토는 네 짝꿍이니까 물면 안 된다고. 알았어 알았어 내가 안 물을게 안 물을게 내가 아휴 이제 안 그럴게 안 그럴게.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씨앗이를 그만 석방해 주는데 자 녀석 나오자마자 뭔가 좀 불안한데. 들어가. 아니 아니야. 나 코가 막혀가지고 그런 거야? 나 치는 거야? 나 코 고운 거야? 코 고운 거야? 엄마 나 코 고운 거야? 코 고운 거라고. 엄마. 혼나고 또 풀려났다가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전과 108번. 전과 108번. 아무지 없는 아내 토토양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협박제는 대개 1시간 정도의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툭하면 느닷없이 아내를 향해 돌진 포항무도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상습 폭행죄는 이건 2시간짜리 철창행. 이런 식으로 아내를 괴롭혀 수감된 것이 전과 108범은 좋게 된다는 것. 카메라 저를 치워. 토토가 짝꿍이 없어서 시절을 데려온 건데 부인들 애한테는 전혀 무관심하고 물고 윽박 지르고. 저기요 나 좀 봐요. 저기요 개껌이라도 하나 넣어드려요. 저기요. 아휴 그렇게 푸대접을 당하고도 뭐가 좋다고 면회에 나선 토토양. 아휴 남편 씨앗이가 수감된 철창에서 석방되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다가 에헤 아예 그 앞에서 신혼빵을 차렸다. 신혼빵을 차렸어. 이래서 저 안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깜빡 졸았나 봐. 반응이 없고 잠만 자니까. 누가 날 노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유. 몸 같으면 이제 안 해요. 하지만 씨앗이는 토토형의 저 코 고는 소리며 아주 모든 게 다 못마땅한 모양이다. 토토는 확실히 씨앗이가 온 이후로 씨앗이를 일편단심 좋아해요. 네, 제가 보건데. 씨앗이는 일편단심 싫어해요. 자, 토토. 기절한 듯 눈 토토양이 걱정된 제작진. 깨워보지만 반응이 없더니. 씨앗이 이름에 자동 반상. 야 세상에. 이런 행동을 잘하긴 했어요. 이토록 일편단심인 토토양을 남편 씨앗이는 왜 그렇게 싫어할까? 이에 대해서 좀 아는 분하고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요?